정치 파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?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.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거둔 지 5개월 만입니다. 정부 여당은 엄정 대응만 얘기하고 여당은 답정너식 정치 파업이라고 낙인찍기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정치 파업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습니까? 안전운임제 논의하겠다던 국회 민생특위는 단 한 차례 국토부의 보고만 듣고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국회 국토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부 여당이 지켜봐달라고 외치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? 오늘 한국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. 금리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정부 여당의 고금리, 고물가 대책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.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파업으로 절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정치 파업이야말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인입니다.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치 파업이라는 낙인찍기와 엄정 대응이라는 겁박을 멈추십시오. 그것이 대화와 협상의 기본입니다. 이상입니다.